여러분 드디어 2020년 새해 첫날에도 만나서 반가워요. 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일사이프도 열심히 봐주셔야 돼요. 혹시 새해 계획은 짜셨나요? 일, 공부, 일이랑 공부만큼 중요한 게 잘 노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새해 뭐 하면 나올까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문화생활 정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선배 근데 달력 보니까 올해는 쉬는 날이 너무 적은 거예요. 진짜 너무 아쉬워요. 이거 작년 일사일프에서도 한번 알려드렸거든요. 그래도 연차 휴가를 아껴뒀다가 날짜를 잘 골라서 쓰면 조금은 쉴 수 있어요. 아, 5월에요. 4월 30일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 다음날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어린이날이 있으니까 5월 4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목금토일 월화 6일을 연달아 쉴 수 있습니다. 휴가가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기간 앞 뒤에 붙여서 더 쉴 수도 있겠죠? 해외여행 가려면 이때가 딱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추석 연휴가 수목금입니다. 오, 개천절이 토요일인 건 조금 아쉬운데 추석 연휴 전 월 화요일에 휴가를 내면 추석 9일을 쉴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아시잖아요. 이때 해외여행 가려면 엄청 비싸겠죠. 이것도 일사일프에서 한번 했었잖아요. 항공권 저렴하게 사는 꿀팁. 보통 항공권이 출국 8주 전부터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최소 9주 전에 예매해야 조금이라도 싸게 사는 거래요. 가장 저렴할 때는 11월이고요 3월이랑 6월도 평소보다는 저렴하다고 하니까요. 그때를 노리면 좋겠죠. 그럼 추석 때 해외여행 가려는 분들은 6월에 예매하면 좋겠네요. 빙고. 근데 저는 더 바빠서 아마 해외 못 가고 우리는 못 가고 일사일프 진행해야 하고. 하지만 그럴 땐 이불 속에서 넷플릭스 보는 거 그것도 좋잖아요. 어, 그럼요. 저는 빨간 머리엔 재밌게 봤는데 시즌 3 며칠 있다 나옵니다. 맞아요, 맞아요. 또 우리나라는 아직이지만 해외에서는 디즈니 플러스가 시작됐잖아요. 경쟁 때문인지 넷플릭스가 요즘 열일하더라고요. 정신 차렸어. 네. 셜록 제작진이랑 손잡고 드라큘라를 공개한다는데 이것도 기대가 되고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서편이랑요. 아, 기다리고 있어요. 기묘한 이야기 시즌 4, 킹덤 시즌 2 또 모두 올해 공개됩니다. 혹시 디즈니 영화 신작도 있나요? 아, 디즈니 작년에 덤보, 알라딘, 라이온킹처럼 실사 리메이크 영화가 많았잖아요. 올해는 뮬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뮬란 역의 유역비가 홍콩 시위와 관련해서 홍콩 경찰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서 일부에선 영화를 보이콧한다고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또 실사 영화니까 생각이 났는데 요즘 영화 캣츠 있잖아요. 이게 좀 논란이 많아요. 맞아요. 인간이 아닌 무언가가 인간을 너무 닮으면 오히려 거부감을 느낀다는 이론, 불쾌한 골짜기가 아니다 맞다 뭐 이런 건데요. 올해 개봉작 중에 소니 실사 영화도 있어요. 이걸 두고도 논란이 좀 있어서 캐릭터 디자인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어떨지 좀 궁금해지네요. 네. 이 밖에도 마블에서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블랙 위도우가 개봉할 예정이라서 어벤져스 팬들이 엄청 기대 중이고요. 킹스맨이랑 007 시리즈 신작도 나온다고 합니다. 네. 공연 전시도 있는데요. 뮤지컬 오페라 유령이 오리지널 캐스트로 7년 만에 내한했거든요. 지금은 부산에서 공연하고 있고 3월부터는 서울에서 공연합니다. 뮤지컬 맘마미아도 전주, 성남, 창원 등에서 공연이 예정돼 있고요. 3월부터는 서울 앵콜 공연이 있어요. 다다음 주엔 말이죠. 퀸의 내한 공연이 있습니다. 대부분 매진이지만 몇몇 좌석은 아직 남아있다고 해요. 3월에는 4년 만에 내한하는 미카엘 콘서트가 있고요. 클래식계 스타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런던 심포니의 공연도 10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칸딘스크의 미디어 아트 전시회도 있는데요. 1월 9일까지 얼리버드 30% 할인도 받을 수 있어요. 네, 이거 말고도 가볼만한 전시회, 공연, 축제 정보, 알찬 꿀팁 이런 거 생기면 저희가 일사이프 데일리 뉴스에서 자주자주 전해드릴게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필수! 올 한 해도 일사이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시